그냥 누가 될지도 모르는 내 여자친구야. 내가 카푸어라고 지금 나와오긴 했는데 인생 하나만큼은 자신 있고 내 여자친구 힘들게 아니라 자신은 있어. 근데 돈은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제가 산타페를 가지고 왔는데 소렌토는 리뷰를 다 했었잖아요. 근데 산타페 리뷰는 처음이란 말이야. 또 2.5 가솔린 터보 요급에서 제가 가솔린을 또 타보는 게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새해는 또 우리가 카푸어 콘텐츠로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 차주분도 강력한 분이 한 분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주시고, 아시잖아요 우리 채널은 월급 200 이상은 나올 수 없는 거, 200 이하 정도는 나와주고, 거기서 제가 200 이하의 산타페 이거 차 가격이 거의 4천 중반대까지예요. 옵션 다 넣으면은 월 유지비는 얼마나 나갈지랑 월급 200 이하의 그 구독자분은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을지 이런 걸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카푸어 구독자를 한번 만나보기 전에, 아, 저 산타페 처음 보거든요. 요거 디자인이랑 이런 게,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하다 되게.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그릴이 좀 다른 건데, 일반 산타페하고, 요 앞에 그릴이 모양이 좀 이쁘다고 막 이렇게 말은 안 나와요, 딱히. 근데 이제 헤드램프가 두 개예요. 위에 완전 납작한 거 하나 있고, 밑에 큰 거 하나 있고. 옆모습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SUV의 모양. 자, 근데 이거 차주분은 25살이거든요? 25살이 이런 큐니카가 왜 필요했을까? 숨겨진 가족 있는 거 아니야? 벌써 궁금해. 빨리 결혼하거나, 이건 카푸어가 될 거면은 막 스포츠카를 산다거나 아니면 혼자만 탈 수 있는 차, 그런 것들을 많이 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25살인데 벌써 이런 패밀리카를. 저도 이유는 이따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왕 카푸어가 될 거 좀 더 강력한 차를 사지 왜 이걸로 샀을지. 근데 옆모습이랑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소렌토랑 다 비슷한데 휠이 이쁘더라고. 이 휠이 20인치인데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되게 커 보여. 그런데 이 산타페의 캘리그라피면 풀옵션인데 이 정도 급에서 이 휠을 딱 보자니까 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나온 디자인 아닌가. 근데 여기는 따로 불은 안 들어와요, 이쪽은. 이쪽만 불이 들어오고.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요 정도면은 바로 그냥 캠핑이나 이런 거 다 가능하겠네. 카푸어는 캠핑을 좋아하나?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거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차를 되게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뒷모습은 소렌토가 더 이쁜 것 같아. 앞모습은 내부에 산타페가 더 이쁜데, 뒷모습은 소렌토에서. 얼어 죽겠다. 이 색상 선택한 거 보면은 젊은 카푸어가 맞네. 이 너무 예쁘다. 예쁘지만 정말 관리가 힘든 색. 크렐 오디오랑 이런 옵션까지 다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요 색깔 그런 것만 해도 젊은이의 느낌이 탁탁 나네. 옛날 드라마 중에 그 젊은이의 양지라고 있잖아. 또 시작이냐? 일단 오늘은 밖에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얼어 죽을 것 같죠?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차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에 사셨죠? 다 옵션 넣어가지고? 출고가 포함해서 4,600만원대입니다. 4,600만원대? 네. 근데 이왕 카푸어가 될 거면은 좀 더 강력한 거 있잖아요. 5,000 넘어가는 거. 좀 뭐 이렇게 스포티한 것들. 그런 거를 안 하고 이렇게 패밀리카를 산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꿈이 네.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뭐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해서 SUV를 항상 보고 세단은 거의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캠핑이나 이제 지금 현재 또 낚시를 다니고 있고 장거리 주행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시트를 뒤로 젖히고 자도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자는 게 편하도록 그런 것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벌써부터 애늙은이 포스가 납니다. 25살인데 벌써 가정을 이루고 낚시를 좋아하고, 와 나랑 정반대인데? 오늘 촬영 쉽지 않겠다. 그러면은 취미가 낚시고 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캠핑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벌써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네. 어릴 때부터 네. 그럼 지금도 어린데 한 15살부터 생각했나요? 그 생각했는데 한 중학교 때부터? 한 고등학교 때부터? 아,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릴 때 난 이미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어떤 식으로 사셨어요 이 차를? 원래 작년에 사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전 TM 버전으로 사려고 했다가 이제 딜러분께서 조금만 있으면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그걸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1년 기다리고 에서 이제 성금 낼 거를 좀 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차로 바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1년 기다려서 이 차를 사게 됐고 성금 얼마 냈다고요? 성금은 총 2천만 원. 2,600만 원을 지금 3년 할부로. 아, 됐습니다. 36개월 할부로? 네. 아, 60개월이 아니네. 근데 앞으로 좀 가려받아야겠다. 이제는 60개월만 받아야겠다. 60개월 이상만. 대충 얘기로는 월급이 한 170 정도 된다 그랬는데. 네, 170만 원대. 그 정도 월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원래라면 25살이라면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스팅어라든지 G70.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럼 저기 진짜 카푸어다.
그런데 산타페? 난 이게 너무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저도 리뷰를 안 해봤던 거고. 네. 산타페를 사다니. 그래서 어린데 가족이 있나 이런 생각도 했고. 사고를 쳤나?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어필 한번 하세요. 나이 25살이고 여러분, 되게 마스크 벗으면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 마스크 쓰면 선어 보이네요. 아니, 아, 눈빛이 그래. 자, 그러면은 이 차를 과연 어떻게 유지를 할까? 월급 겨우 170만원에 2000 내고 2600이면은 월 납입금이 70만원 돈인가요? 그쵸? 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 소렌토하고 이거 중에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기아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기아차는 왠지 제 눈에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걸 오늘 처음 봤는데 솔직히 이건 내 생각. 실내는 소렌토가 더 이쁜 것 같아. 안에 버튼들이 살짝 옛것의 느낌이 조금 난다, 그치? 여기가? 버튼이 졸라 많지. 이게 원래 좀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요즘은 살짝 요즘 다 터치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애늙은이 같은 스타일이 나왔다고. 이 시트는 되게 이쁜 것 같아. 때 하나 안 묻은 거 보니까 이거 탈 때 추리닝만 입고 타나요? 무조건 패딩을 입고. 아, 패딩 엉덩이에 깔고? 네. 아, 뭐 하나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 안에도 이제 기어봉이랑 이런 거 다 없애고 이제 버튼으로 다 바뀌었네요? 네, 버튼으로 바뀌면서 이제 밑에 공간이 수납 공간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아, 버튼 징글징글하게 많다, 진짜. 근데 저는 버튼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기어봉이 편하죠? 저 기어봉이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카푸어는 기어봉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옵션 넣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죠, 이게?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해볼게요. 아유, 개방감 대박이다. 실내가 진짜 공간을 잘 뽑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산타페 캘리그라피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이중 접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음에도 굉장히 좋은 거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딱 이런 거. 햇빛 가리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마음껏 써보도록 하세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알았죠? 네, 넓은 공간인데. 아, 그리고 뒷좌석도 넓네요. 네, 생각보다 넓어서 키 큰 분들이 앉아도 굉장히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시트 조절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서, 와, 이거 대박이다. 오랜만에 좀 이렇게 합리적인 카푸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죠. 맞습니다. 와, 정말, G70 스팅어 막 이런 거, 그러시면 운전쟁이 말고, 그쵸? 이런 편안함. 그쵸, 이런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좋잖아요. 와, 한 5살 더 먹으면 나중에 난리 나겠는데? 에헴 하고 나왔는데? 에헴 이러고. 여러분, 뒷좌석 진짜 편하고요. 일단 주행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제가 산타페 캘리그라피 살은뺀 풀옵션을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가 마력대도 한 280마력이 넘어가고 토크도 40토크가 넘어가요. 그리고 2.5 터보 이게 얼마나 빠를지 벌써 지금 첫 반응부터 차가 너무 잘 나가. 산타페가 이렇게 좀 차가 잘 나가도 되나? 다른 채널 보니까 제로백이 6초대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연비 한 얼마나 나왔어요 이거 타면? 연비 고속도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면 12 정도 나오고요. 12? 네. 완전 이렇게 차차만이 주행하면요? 뭐 이런 도로 같은 데서는 낮으면 대상 8 정도 나옵니다. 이게 디젤이 이거보다 한 100 얼마 더 비싸잖아요. 140만 원 좀 비싸던데 더? 140, 50 정도 차이 납니다. 연비를 택하려면 무조건 디젤 사야겠네, 그죠? 그쵸, 연비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와, 뭐야, 근데 2.5가 이렇게 잘 나가? 요거 같은 경우는 역시 가솔린이라든지 조용하고 잘 나가네. 반응 속도도 되게 좋고. 그리고 280마력 요 SUV에서 보면은 젊은 아빠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카푸어라고 신청해 준 거는 이 차를 살 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어떤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일단 차값도 역시 못하는데 네. 유지비 중에서 주유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일단 다른 차에 비해서 거의 네. 한 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아, 가솔린이라서? 네. 한 달에 얼마 써요, 기름값? 지금 거의 딱 한 달 됐는데 네.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30만원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차 할부 한 70에다가, 그쵸? 네. 유류비 30. 거기다가, 그럼 그것만 벌써 100이네요? 월급 170 중에? 네. 자, 하는 일이 뭔데 170이에요? 저는. 어떤 건데요? 대학교에서 네. 전공심화 과정 하면서. 네. 학부 조교 하고 있습니다. 아. 괜히 낯나겠지? 갑작스럽게? 자, 그럼 월급에서 70만원 남잖아요. 네. 보험료는 얼마나 나왔어요? 보험료는 이제 제가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 혼자 그래요? 들면은 20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진짜 그냥 개인 이름으로 들었으면은 생활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냈으면은 170에서 옛날에 500원짜리 컵라면으로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막상 이 차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 남는 수입 몇십만 원이잖아요 이제. 네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좀 빡세다. 빡세다. 실생활에 쓸 돈 얼마 남아요? 솔직히 이 차 유지하면서? 차에 다 쓰고 남는... 뭘 다 써? 어떻게 얼마 남아요? 30만 원 남지 않을까요? 30만 원?
그럼 저금은 못 하겠네요? 아니, 월 10만원씩. 10만원씩? 네. 와, 잘하고 있어요. 1년이면 125고. 그쵸? 다음 차 넘어가려면은 10점만 타면 되겠네. 아주 저축을 잘하고 있군요. 다시 돌아간다면은 이 차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진짜? 첫 차는 제가 한번 사고 싶은 대로 한번 사보자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게 지른 게 있는데. 네.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냥 제일 연비 좋은, 차값 제일 저렴한. 근데 이제 이 차 운전하고 막 오토홀드 막 찾고 그랬잖아. 버튼이 너무 많아서 잘못 누를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 실수 많이 해봤죠? 네, 저도 많이 해봤어요. 글씨 색깔이 눈에 잘 안 띄어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차를 좀 오래 탔으면 상관이 없는데 초반 때는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오토홀드 누르려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핸들이 불이 타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핸들다가 바로 오토홀드 밑에 있고. 그래가지고 나 또 뭐 눌러야하는데 P가 눌려서 막 앞에 내비를 보려는데 막 주차화면이 뜨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런데 버튼이 좀 과하게 많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요. 요런 게 좀 불편하네. 요런 부분은 요즘 나오는 현대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백이미. 여러분, 요런 여백이미 어떤가요? 제 스스로의 장점을 하나 뽑자면은 저는 수납 공간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요런데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그치, 여기도 놓고 컵홀더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눠있어요. 두 개 놓고 요쪽에도 공간들이 있고 요쪽에도 공간이 있고 그다음 요 앞에도 공간이 있고 요 밑에도 공간이 있고 수납 공간이 많으면 진짜 좋거든. 요 차는 여러분 사타구니를 쓸 필요가 없네요. GV70도 내가 너무 좋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요 차도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차가? SUV여서 저도 잘 안 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잘 나가서 저는 아직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에코모드로. 아, 그래요? 네. 기름값을 아끼려는 거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요. 포치모드 달려본 적 있어요? 두번 정도. 현지에서. 너무 빨라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가가지고 바퀴가 못 따라가서 한번 몇 번 미끄러지더라고요. 여기서 유턴해서 제가 스포츠 모드 한번 밟아볼게요. 야, 이거 기대되는데? 자, 이제 밟아볼게요. 스포츠 모드. 오! 휠 스핀이 일어나네. 아까 바퀴가 못 따라온다는 그 말이 이건가? 이게 전륜구동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와, 휠 스핀이 짜자자작 일어나네요. 뭐야, 이거 레이싱카야, 이거? 차가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좀 불안해요, 그죠? 네, 조금 불안해가지고. 그럼 다시 돌아가면 마티즈 사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돈을 좀 더 벌면 다음 차 뭘로 하고 싶어요? 마티즈 빼고 더 번다면 G70, G80. 자, 170에 산타페면 G70, G80은 250이면 괜찮다, 그죠? 네. 그때 한 번 더 나와주세요. 250대. 월 250 벌어서 G80 탄다. 어때요? 카푸어 컨텐츠를 좋아하는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네. 30만 원으로. 네. 10만 원 또 적금 넣잖아요. 네. 어떻게 생활해요? 웬만하면 점심비를 아끼려고 해요. 점심비를 아끼고? 네. 커피 같은 거 잘 안 사 먹고? 네, 잘 안 사 먹고. 지금은 이제 차를 사서. 네. 한 달 정도는 좀 해프하게 살았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차 산다고 했을 때 월 100만 원씩 적금 들었었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네. 그때는. 네. 이제 성금을 최대 많이 넣자 해서 100만 원씩 모으고. 이제 밥은 부모님한테 쌀이나 김치 받아서. 그리고 이제 마트 가가지고 콩나물. 세일하는 거. 마당 때 가서 이제 사가지고. 이런 반찬 해먹고. 어머 지인들한테. 다진 마늘 있냐? 뭐 있냐? 해서 이제 그걸로 반찬 해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오늘은 좀 나가서 같이 먹자 하면은 그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하는 느낌?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밥값 아끼니까 한 2, 30만 원씩 아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용돈 좀만 주세요. 아직은 학생이니까. 부모님 보신다면요 눈앞에서 주지 말고요 탁자 위에 흰 봉투 좀 올려놓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다니까. 일단 줬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자존심도 지키고 돈도 생기고. 월 2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연애하긴 좀 힘들겠네요. 최근에 잠깐 했었는데. 네. 진짜 숨 막히더라고요. 숨 막혔어요? 그러면은 우리 미래의 여자친구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쓰자. 안녕, 누가 될지를 모르는 내 여자친구야. 내가 카푸어라고 지금 나오긴 했는데 인생 하나만큼은 자신 있고 내 여자친구 힘들게 안 할 자신은 있어. 근데 돈은 모르겠다. 우리가 너무 막 밟았나? 방금 탄 연비가 4.8이네. 이게 살짝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포기를 해야겠네. 그쵸? 기름값이 왜 많이 든지 알겠어요. 역시 연비 생각하면 디젤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1.5 되게 잘 나가네. 네, 근데 이거 이번에. 네. 신차가 자동주차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또 언급을 안 해주시네요. 자동주차? 네. 보여주세요. 일단 이런 거 한번 봐줘야지. 이 모습을 찍어줘. 어깨 올라간 거 봐. 어깨 올라간 거 봐. 저 자신감. 우와, 진짜 신기하다. 자동 주차보다도 저 자신감. 저 룸룸한 뒷모습. 인식을 해가지고
저 룸룸한 모습 쳐야 되는데. 차... 오. 저 자신감, 여러분 저 자신감을 보고 싶었어요. 자동주차보다도 잘 샀어요. 감사합니다. 잘 샀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카푸어 특집으로 새해부터 딱 나와줬잖아요. 이 차를 앞으로 유지 잘할 수 있겠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고? 네. 월 일단 2, 30 남아도 네, 살아날 자신 있고? 차를 위해서라는. 그렇죠. 네. 아, 역시.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즐겁게 좀 봐주시고,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양성 채널이 아닙니다. 이 구독자분들 얘기하잖아요. 다시 돌아왔나면 마티즈를 사겠다. 현실은 이래요.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 월급 170, 25살이면 산타페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뒷일은 감당 못한다. 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새해부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빨리 5만 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저희 카푸어 나왔던 분들 총 모집해서 누가 더 센 카푸어인지 대결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채포리였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여자친구 짧게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면 한 며칠 만난 거예요? 일수는 안 되는데 한 20일 정도. 20일? 네. 자, 20일이면은 하루에 만 원씩 다 쓰게 했고만 20만 원 남은 걸. 아, 하루에 한 5만 원 이상씩 썼어요. 그리고 발을 돈 없어. 여러분 가십시다.